국세청에서는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개정 내용 등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고액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다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이기는 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12월이지만 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입니다. 특히 주택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양도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지만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데요. 종전 신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였지만 2021년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위탁자로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도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개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 0.5에서 2.7%였던 세율이 0.6에서 3.0%로 인상되고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 0.6에서 3.2%였던 세율이 1.2에서 6.0%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종전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것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3%,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로 개정됐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종전 200%에서 올해는 300%로 상향되고 법인의 세부담 상한은 폐지됐습니다. 또 이전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별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신 장기 보유 세액 공제나 고령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전대로 인별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9억 원을 공제받고 장기 보유 세액 공제나 고령자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공제가 확대되는데요. 고령자 세액 공제는 종전 10에서 30%에서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종전 산출세액의 70%였던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한 공제한도도 올해부터는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기본공제 6억 원이 적용되던 것은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액 6억 원은 폐지되고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상 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세금 제도에 대해 잘 알아야 절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달라진 세법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